장명구는 제1교포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이다. 장명구의 아버지 장등용 씨는 1940년에 박정옥 씨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이듬해 강제로 징용을 당해 일본으로 끌려갔다. 마을 사람들 증언에 따르면 장등용 씨는 인근에서도 알아주는 장사였고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징용을 당한 것 같다고 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으로 전쟁은 끝났지만 장등용 씨는 귀국할 뜻을 접었다. 돈을 벌어 가난한 집안을 일으킬 생각이었다. 하지만 1949년 1월 부인 박정옥 씨가 사망하자 귀국을 아예 포기한 채 일본에서 재혼을 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7일 도토리현 야주군에서 장명구가 태어난다. 장명구는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 글짓기 시간에 병이 나으면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는 주제로 글을 지어 아버지에게 보여줬더니 다음날 아버지가 야구 글러브와 배트를 사갖고 오신 것이 계기가 되어 야구를 시작했다. 장명구는 토토리현립 토토리니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 외국 국적의 선수는 드래프트 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 프로야구의 규정에 의해 1968년 지명 외 선수로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하였다. 이 규정은 같은 해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함께 영입한 김일중이 다니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입단한 것이 논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 교육을 받은 선수는 국적을 막론하고 모두 드래프트에 참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의 김일중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명구는 1970년 1군 승격 후 3년 동안 18경기에 등판해 승리 없이 3패만 쌓았고 1973년 트레이드를 통해 난카이 호크스로 이적한다. 그리고 장명구는 7승을 올리며 그해 난카이의 퍼시픽 리그 정기 우승에 기여한다. 이후 플레이오프 2, 4차전에서 패전 처리 투수로 등판했고 요미우리와의 일본 시리즈에서도 3차전 선발 투수로 등판하였으나 5이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면서 자신의 첫 가을 야구를 마무리 지었다. 장명구는 난카이 시절부터 실력이 만개하며 73년부터 76년까지 난카이의 주전 선발 투수로 활약했다. 1977년 장명구는 트레이드를 통하여 히로시마 도요 카프로 다시 한번 이적하게 된다. 히로시마에서도 선발 투수로 활약하며 1978년, 1980년 시즌에 15승을 올리고 1980년에는 리그 최고 승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1979년과 1980년 히로시마의 일본 시리즈 2연패 달성에도 기여했다. 장명구는 1981년에도 12승으로 준수한 활약을 하였다. 장명구는 1982년 시즌 종료 후 선배인 장훈에게 한국 프로야구에서 뛰어볼 생각이 없냐고 권유를 받았다. 82년 장명구는 3승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이를 빌미로 구단에서 연봉 삭감을 통보하자 한국행을 고민하던 장명구는 한국행을 결정하고 일본 선수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된다. 그리고 그는 1983년 팀 동료 이영구와 함께 삼비 슈퍼스타즈에 입단한다. 발표 내용은 계약금 4천만 원, 연봉 4천만 원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약금 1,500만 엔, 연봉 2,500만 엔으로 합하면 대략 1억 2천만 원이다. 게다가 구단에서 소득세 대납 및 집과차를 제공하는 등 부대 비용으로 6천만 원까지 총 1억 8천만 원의 금액을 받는 조건이었다. 당시 국내 최고 연봉 선수였던 OB의 박철순이 2,4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고액이었다. 또한 이러한 급여는 당시 일본 프로야구 기준으로도 고액이었다. 훗날 구단 측에서 한물간 투수에게 엄청난 금액을 안겨줬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선수와 합의하에 실제 금액보다 낮게 발표했다고 한다. 장명구는 시범 경기에서 설렁설렁 던지는 피칭으로 형편없는 기록을 남겼다. 하지만 장명구의 진가는 정규 시즌에서 드러났다. 장명구는 개막전인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부터 국내 타자들을 압도했다. 7이닝 동안 29타자들을 상대로 삼진 7개를 잡아내었고 6안타 1실점으로 첫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장명구는 언론과 팬들로부터 너구리라는 별명을 선물 받는다. 툭 튀어나온 배와 큰 키의 얼굴에 점까지 많이 있었고 투구 스타일 또한 능글맞았기에 붙여진 별명이었다. 장명구는 팬에게 너구리라면 한 박스를 선물로 받은 적도 있다고 했다. 장명구 또한 이 별명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했다. 장명구는 특히 강석구의 더불어 능수능란한 왕급 조절로 타자들을 농락했다. 또한 장명구는 변칙 투구폼을 사용했는데 이상한 약까지 먹고 던져 더욱 어마무시했다. 오해할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90년대 이전까지는
스테로이드 시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명부가 먹은 약은 요즘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걸리는 어마어마한 효과를 내는 약은 아니었다. 이후 시즌이 지나면서 빈볼로 타자를 견제하기도 했는데 몸쪽 수치는 공을 즐겨 던졌다. 장명부는 1983년 60경기에 등판해서 427.1이닝 동안 30승 36안타 26안타수 6안봉승 평균 자책점 2.33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우게 된다. 타승 1위 탈삼진 1위 평균 자책점 2위로 MVP를 다툴 자격은 충분했지만 홈런 1위 타점 1위 이만수에게 밀려서 수상하지 못했다.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매너 등을 이유로 점수가 깎였다고 서술했다. 사실 그가 30승에 집착한 이유가 있었는데 시즌 전 산미의 허영 사장이 장명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30승을 하면 보너스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 농담조로 말했던 허 사장의 말을 장명구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의 30승이라는 대기록을 목표로 시즌을 시작한다. 하지만 시즌이 끝난 후 허영 사장은 그런 약속 안 했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결국은 허 사장의 사비를 털어 일부를 지급해야 했다. 훗날 장명부는 인터뷰에서 이 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장명부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허리 부상으로 고생 중이었는데 1983년 시즌에 혹사까지 겹쳐 급속도로 구위가 추락하며 1984년 13승 20패로 전년보다 부진한 성적을 남겼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25패라는 한 시즌 최다패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1986년 팀에서 방출되어 빙그레로 이적한 뒤에 단 1승만을 남기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역 시절 장명부는 184cm라는 큰 키에 145km에서 형성되는 결정구를 던졌다. 1982년 당시 메이저리그의 평균 구속은 140에서 142km 정도였고 일본 프로야구의 평균 구속은 135km 이하였다. 당시 평균 구속과 비교하면 장명부의 공은 강력했다. 최고 구속은 149km로 측정되었지만 그 당시 스피드건으로 정확한 최고 구속을 알 수 없고 단지 최고 구속은 150km 정도로 추측할 뿐이다. 은퇴 후 1987년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하던 중 김포국제공항에서 종합소득세 730만 원이 체납된 사실이 밝혀져 혼자만 대한민국의 발이 묶였고 이후 이용까지 당한다. 이후 서울의 고등학교를 순회하며 투수들을 지도하다 삼성과 롯데에서 투수 코치를 역임했다. 하지만 롯데 투수 코치 시절에 팬을 폭행했고 1991년 5월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드러나 마약 사범으로 구속되었다. 그해 7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지만 결국 KBO로부터 영구 제명된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사기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결국 1991년 12월 그는 일본으로 추방당했고 대한민국 입국금지 조치를 당하며 죽을 때까지 다시는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이후 일본에서 건설업, 경비, 택시 운전 등 여러 가지 직업을 전전했다고 한다. 또한 야구인으로서의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 청각장애인 야구팀의 코치를 맡아 무료 봉사를 하고 세계장애인야구연맹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힘든 말년을 보내던 중 2005년 일본 와카야마현에 본인이 운영하던 마작하우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 사건 현장 당시 벽에는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도 하지만 사망 원인은 마약 중독이었다. 그의 나이 향년 55세였다. 참고로 위 문구는 영화 자토이치에 등장한 표현이다. 장명부의 본명은 마스바라 아키오였다. 그러나 일본인 집안의 대릴 사위로 들어가면서 후쿠시 아키오로 성을 바꾸게 된다. 차남을 낳은 후 장명가의 조언에 따라 후쿠시 히로아키로 다시 한번 개명했다.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 일본으로 귀화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했던 김일윤과는 달리 장명부는 제1교포 선수들 중에선 한국어가 상당히 유창했던 편이었다. 적어도 장명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항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